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부터 100 사이에서 가장 큰 소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소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 중에서도 1보다 큰 자연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2, 3, 5, 7, 11, 13, 1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이것들은 이제 소수입니다. 이 소수에 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만일 자연수 n이 소수라면, 2부터 n의 제곱근인 루트 n까지의 이제 자연수들이 있을 텐데, 그 자연수들 중에서, n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게 소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2부터 이 루트 n까지의 자연수, 루트 n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n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 바로 자기 자신 n이 되기 때문에, 딱 반절 위치가 제곱근 자리입니다. n의 제곱근은 시스템 함수에 보면 sqrt, 스퀘어루트라는 sqrtn을 호출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소수를 여기 그림에 p라고 그랬는데 이걸 p라고 잡고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 p, 마지막 p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초기 값을, p의 초기 값을 2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는 3부터 하는 거죠. 3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수인 게 발견이 되면 이 새로운 p 값으로 덮었으면 되는 거죠. 밑에 이제 그림이 그런 형태 나타냈습니다. p의 초기 값은 가장 작은 소수인 2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3부터 100까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소수가 되면 덮어쓰는 거죠. 덮어서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p에는 최대의 소수가 남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3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n이 소수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3에 대해서 4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100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들은 앞서 문제 제시했던 것처럼 2부터 n의 제곱근, 그러니까 2부터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100의 제곱근, 을까지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n을, 자연수를 가지고 n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나머지가 만약에 0이 되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걔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루트 n에 가까운 자연수까지 해봤더니 나눠 떨어진 경우가, 없으면 n은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n에 대해서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최대 루트 n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나눠봤을 때, 하나라도 0이 나오면,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0이 안 나와야만 소수가 되는 거죠. 자, 순서도를 볼까요?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몇 개가 있습니다. p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보관하는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n은 자 p의 초기 값이 2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소수, 작은 소수. 그러니까 이제 3부터 100까지를 이제 자연수를 조사를 할때그 각각의 3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n입니다. 자, m은 뭐냐면 그 이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조사할 때그 자연수의 그 루트 제곱근이죠. 루트 n. n의 제곱근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말하자면 스퀘어루트죠. 그 n의 제곱근의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r이 나오는데 r은 그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2부터 m까지 나누겠죠.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를 보관하는 변수가 r이고요. 만약 r이 0이면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수에는 소수가 아닙니다. 근데 2부터 M까지 계속 나눠 떨어지는지 체크했더니 결국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새로운 소수가 되는 거죠. 이는 소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2부터 M까지 자연수 N을 나눠 떨어뜨릴 때 그 2부터 M까지를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I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반복구문 안에 반복구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의 반복구문은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조사한다. N에 관해서 반복구문이 있고요. 그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조사한다. 걔는 어떻게 반복하나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M까지 반복해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바로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수, 가장 큰 소수를 찾는 플로우차트인데 시작 부분에 PN100 이랬습니다. 100개의 숫자에 대하여 자연수에 대해서 프라임 넘버를 찾는 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써놨네요. 자, 보시면 먼저 큰 흐름부터 볼까요? 자, 이 바깥쪽에 반복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반복 구문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반복 구문은 보시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조건 이제 소식 있죠. 조건이 기호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N이 100보다 크냐? 그러니까 소수의 초기값을 2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작은 소수가 3이죠.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진행하겠죠. 그래서 N은 3. 소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연수의 처음 값은 3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N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N은 N 플러스 1 증가시키면서 100보다 크냐. 그러니까 100일 때까지는 한다는 이야기죠. 101일 때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면서 P값을 찍는 거죠. 요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반복 구문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제곱근을 구합니다. 스퀘어루트 N 바깥쪽에 인티저 그거를 M으로 잡았죠. 그래서 자연수 2부터 M까지를 계속 나눠 떨어지는지 조사하는 거죠. I는 2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I가 M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I가 M보다 클 때 I가 M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I가 M보다 큰 동안에는 클 때까지 계속 뱅뱅뱅 돌았는데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에 체크했던 이 자연수 n은 새로운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에다가 n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 p 값은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작은 소수인 2가 초기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p에 2가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체크를 해서 그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2부터 그 자연수의 제곱근 근처의 자연수값까지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i는 2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m까지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냐면 자연수 n을 이 i로 나눠보는 거죠. 나눴을 때의 모두 연산이라는 게 나머지죠. 나머지를 r에 집어넣었을 때 r이 0이냐? R이 0이라는 이야기는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중단하고 바로 내려와서 그 다음 자연수를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그래서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R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자연수까지도 계속 나눠 떨어지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어디까지 하냐면 M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false이면 I는 I 플러스 1 I가 M보다 크냐? 크면은 이제 클 때까지 아이가 n보다 클 때까지 나눠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나눠 떨어지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죠.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연수에는 새로운 프라임 넘버 가장 큰 프라임 넘버 p가 돼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n보다 크지 않다면 계속 나눠 떨어진 걸 체크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그 다음 i 하나 증가한 i에 대해서 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라임 넘버를 구할 때
가장 작은 프라임 넘버 소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초기 값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 3부터 100까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깥쪽 반복 구문이고요. 그러면 3부터 100까지는 어떻게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느냐면 하나의 자연수 n, 얘는 이제 3부터 100까지 변합니다. n에 대해서 자 2, 3, 4 루트 n까지 루트 n은 소수 이제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올 수 있지만 자연수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잡았을 때 2, 3, 4, 이 가장 가까운 자연수, 제곱근, n의 제곱근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까지 했을 때도 어느 것 하나도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n은 소수가 되고 어느 것 하나라도 나눠 떨어지면 얘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번 자연수를 체크하면 됩니다. 순서도는 이렇고요. 순서도 가운데 검은색 원번호를 표시했습니다. 1번, 2번을 밑에 했죠. 이제 위에가 p는 2라는 초기값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수가 들어가는 p 값에다가 원번호, 검은색 원번호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p 값을 출력하는데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1, 2, 3은 p에 관해서 일부러 원번호를 잡아갔습니다. 원번호 순서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n 값이죠. 네, n 값을 초기값 3으로 넣고 걔가 여기 원번호 4번이고 5번에 오시면 n은 n 플러스 1, n이 100보다 크냐. 그래서 이제 n을 통해서 반복을 조사를 하는 부분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가운데 m값 구하고 7번은 i, 그 다음에 8번은 역시 요 i에 관해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r값 구하는 거, 10번은 r값이 0인지 체크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좀 약간 왔다 갔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 같은 변수끼리 이 원본을 썼거나 아니면 그 반복 구문이 이제 반복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반복 구문과 관련된 변수, 그다음에 안쪽에 내부 쪽 반복 구문과 관련된 변수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번호를 이렇게 좀 듬성듬성 쓰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써서 디버깅 표를 만들어 보면 자, p는 가장 큰 소수를 보관하는 변수고요. 그다음에 n은 자연수. 저 1부터 100까지인데 실제로는 이제 3부터 100까지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m은 그 각각의 자연수의 제곱근 값에 가까운 정수. 그다음에 i는 그 안에서 이제 2번부터 쭉 m까지 바뀔 때의 그 반복 변수고요. r은 나누었을 때 n을 i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다음에 r이 0이냐, 나눠 떨어지느냐 하는 거죠. false이면 그다음 자연수를 진행하지만 true이면 그 단계를 끝냅니다. 왜냐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i가 m 이상이냐, 하나의 자연수에 관해서 소수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가 이제 끝까지 다 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100보다 크냐, 100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00개가 되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 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1. p는 1에서 초기값 2가 있죠. 그 다음에 n은 자 4에서 보시면 3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수 3. 밑에 보시면 하나씩 증가하면서 5에서 증가하면서 3, 4, 5, 6, 7 어디까지 갈까요? 100까지 갑니다. 100까지. 100까지 가고 요 p값은 초기값을 2를 했지만 이쪽에서 소수라고 정의가 되는 순간에 이쪽에 값이 새로운 소수로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3, 5,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m은 이 3에 관해서 루트 3에 가장 가까운 정수니까 1. 이거는 루트 4, 제곱근 4, 2. 그 다음에 루트 5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2. 그 다음에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다 2죠. m이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i는 어떻게 되나요? 2부터 시작해서 이 m까지 하는 건데 m이 더 작죠. 더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2인 경우만으로 그냥 끝냅니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이 3이 n 값, 3이 i 값 2에 의해서 나눠 떨어지느냐? 봤더니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r이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i인 3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3을 진행하려고 봤더니 3이 m 값보다 크냐? 그러니까 큰 거가 돼서 이미 m 값 이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 단계인
N으로 가는 거죠. N 하나 증가시켜서. 그리고 이제 이 I가 M인 단계까지 됐기 때문에 이 3은 새로운 소수가 되죠. 새로운 소수가 되니까 그 3값이 밑에 P에 새로운 프라임 넘버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4에 관해서 루트 4, 2, 그 다음에 요 2에 관해서 해보니까 4 나누기 2 하니까 나머지가 0이고요. 그래서 R이 0인지 true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전부 다 하지 않고 그냥 N을 증가시키죠. N을 증가시켜서 N이 100보다 큰지 봤더니 아직 크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그 다음 거 하는 거죠. 그래서 N을 5로 증가시키고 5에 관해서 역시 루트 5의 중간값은 2. 그래서 I가 2부터 또 시작하죠. 2부터 3. 그래서 5 나누기 2 하니까 나머지가 1이 돼서 얘는 false. 그렇죠? false가 되니까 얘는 아직 소수가 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3을 했는데 이 3이 I가 3보다 크냐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니까 5가 소수라는 게 되죠. 그래서 다시 5가 이 P로 새로운 값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디버깅 표에 넣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